아름다운 현상금 사냥꾼, 포브스 선정 원딜 중에 가장 강력한 궁극기를 가지고 있는 챔피언, ADAP를 넘나들며 롤드컵 역사상 가장 신박한 뉴메타 탑1에 자리하고 있는 그 챔피언, 미스포춘! 너로 정했다! 엄마, 나는 오늘부터 미스포춘 원챔이 될래요. 미스포춘으로 무슨 원챔을 한다고 그래요. 한 챔프를 하면서 티어를 올리고 싶으면 예전부터 장인픽으로 유명했던 말자하나 애니비아를 하셔야지. 어허, 무릇 명필이 붓을 가리지 않듯 장인도 챔피언을 가리지 않는 법이니라. 그래도 이 통계를 보면 마음이 좀 바뀌실 텐데, 어떤 챔피언의 원챔 유저가 가장 승률이 높은지,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지 옵지 토론에서 다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재미있는 사실들에 대해 토론해보는 옵지 토론입니다. 오늘은 원챔 유저라는 주제로 토론해보겠습니다. 쉴 새 없이 바뀌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험난한 메타 속에서 수행을 하는 묵묵히 한 챔프 길만 걷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원챔 유저 혹은 장인 유저라고 부릅니다. 한 챔피언에 대한 극한의 이해도, 어떤 상대가 와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무릇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엔 흔히들 말하는 원챔 충이 됩니다. 조합이나 상성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아군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카운터를 맞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상대 탑이 티모나 퀸이 나왔는데 자기는 가렌 원챔이라고 가렌을 픽하거나 모르가나 시비르 조합 상대로 블리츠를 픽하는 아군 팀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물론 그 악조건 속에서 불리함을 뛰어넘고 승리를 쟁취하는 게 바로 장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옵지토론에서는 이런 원챔 유저들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최근 3개월 동안 한 명의 챔피언만으로 171판 이상 게임을 진행한 유저들의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왜 애매한 171판인가요? 그건 바로 171판을 원챔 유저 판단의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원챔 유저들의 평균 티어부터 알아볼까요? 놀랍게도 모든 챔피언들의 원챔 유저 평균 티어가 골드에서 플래티넘 티어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한 챔프만 오래 파면 어느 정도 티어가 오르는 것 같아요. 챔피언별로 살펴보면 제이스, 탈리아, 렉사이, 라칸 장인이 평균 티어 플래티넘 1로 가장 높은 평균 티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충이라고 불리는 챔피언들의 원챔 유저들이 평균 티어가 높은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야스오와 블리츠크랭크 원챔의 평균 티어는 플래티넘 4, 베인과 티모 원챔의 평균 티어는 골드 2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티어에 위치하고 있네요. 반면에 가장 낮은 평균 티어의 챔피언은 미스포춘이네요. 어때요? 이래도 미포 원챔 하실 건가요? 아, 엄마, 저는 제이스 원챔이 될래요. 이런 마인드라니. 당신은 장인이 되기엔 마인드가 글러먹었네요. 한 챔프만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신의 챔피언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장인을 보세요. 이 50 장인은 3개월 동안 1497판, 무려 하루 평균 14판을 50을 플레이했습니다. 이 정도 애정은 있어야 장인 타이틀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판수네요. 그럼 원챔 유저가 가장 많은 챔피언은 뭔가요? 원챔 유저가 가장 많은 챔피언은 바로 럭스입니다. 무려 1855명의 유저가 럭스만 플레이하는 유저인 거죠. 2등인 유미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1806명의 유저가 유미 원챔이네요. 3위인 마스터이 원챔 유저가 1337명인 걸 보면 상당히 압도적인 수치네요. 그 밑으론 워빅, 룰루, 샤코, 세트, 카타리나, 미스포춘, 쓰레쉬 순으로 원챔 유저가 많았습니다. 원챔 유저 많은 순으로는 9등인데 평균 티어는 꼴찌인 미스포춘, 그녀는 도덕책. 그럼 원챔 유저가 가장 적은 챔피언은 뭔가요? 모두들 예상하셨을 것 같지만 원챔 유저가 제일 적은 챔피언은 스카너입니다. 그 위로는 브라움, 코르키, 자야, 타릭, 렐 순으로 원챔 유저가 가장 적네요. 재미있는 지표로는 야스오 원챔보다 가렌 원챔 유저가 더 많은 점이 있네요. 이렇게 오늘은 원챔 유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 OPG를 사용하며 궁금했던 점이나 토론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